안녕하세요. 커버TV 리포터 김영진입니다. 형, MVP 수상 축하해요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팀 옮기고 제토스를 받으시는데 이번 대회 제토스는 어땠어요?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많이 막 조언도 해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좋아져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우승해서 그런 거 아니고? 아니야, 정말 토스 좋았어. MVP 수상 호명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누구였어요? 솔직하게 저는 철우 형. 아니, 철우한테 미안해서. 나 진짜 철우 형 받는 줄 알았어. 철우 형 받을 줄 알았어. 형, 제가 이번 대회에 뭘 제일 잘한 것 같아요? 김현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표정 관리나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다른 건 없고 그것 때문에 토스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흔들리지 않고 욕 많이 먹어도 진짜 제일 긍정적인 놈이에요. 정말 좀 편해지긴 했던 것 같아요. 잘 때려주니까 홍교수들이 철우 형이 라이징 스타가 된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? 오, 좋겠다. 난 MVP인데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커버TV 리포터 송희채입니다. 라이징 스타 수상 참 축하드립니다. 철우 형이 묻지 말고 토스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처음에는 연습 때도 맨날 그랬는데 솔직히 그렇게 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래도 저는 볼 잘 못 때리면 좀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묻지 말고 토스하라 그래요.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막 토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너무 생각이 많아요. 나는 형진이가 예쁨 받는 후배지만 그래도 제일 잘해주는 선배는 누구인 것 같나요? 철우 형이었는데 이었는데 희청이 와가지고 난 시켰습니다. 희청이 와가지고 상업적인 거 아닙니다. 그래요? 자꾸 뭐 사주고 막 그렇죠. 막 불러가지고 막 오 좋은 얘기 내주고 네. 그렇죠. 희청이 제일 좋습니다. 이번 대회에서 주전 세터로 라이징 스타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번 컵 대회가 형진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솔직히 코보컵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. 우리 또 타이스도 없고 부담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했고 이제 힘 받아가서 시즌까지 끝까지 우승하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거 나예요? 내가 대전의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? 질문입니다. 대전 아이돌은 이제 송희채입니다. 파이팅!